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올림포스 1 유닛 테스트 20강 3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웬 유러피안 주어 1번이죠. 유럽 사람. 그리고 2번 아메리칸스 미국 사람이 저 폼이 동사예요. 형성 했을 때 시각적 이미지. 자, 시각적 이미지인데 오브 어때? 시간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자, 대인은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은 픽처리 또 동사예요. 그려보다. 자, 그려보았는데 지나간 과거죠. 지나간 날들을. 자, as는 뭐뭐로서예요. 그래서 behind them, 그들의 뒤로 있는 것으로서. 그 다음 미래를 또로 써죠. 저 뭐로 써냐면은 as approaching, 다가오는 것인데, 저 from, front. 그래서 중요한 거는 front예요. 앞으로. 자, 그리고 얘를 뒤로. 과거는 뒤, 그 다음 미래는 앞. 이렇게 그려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틀린 애들이 나오겠죠. The Imara라는 애는 자, in 어디에서? 안데스, 안데스 산맥에, highland에, 하면 고지대. 자, 안데스 고지대인데, 고지대에 살고 있는 이런 부족이겠죠. 아마라는 부족은 저 picture 또 동사 그려보는데, 자, it, 이시마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시간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죠. 그래서 이시마라는 거 비주얼 이미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단수. 자, 이 시간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단지 opposite 또 빈칸 낼 수 있겠죠. The opposite은 완전히 어떻게 돼? 정반대. 정반대란 말은 얘들은 미래를 뒤로 하고 그리고 과거를 앞으로 한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when the Amara 사람들이 are, 어이구 파란색이네. 자, Amara 부족들이 자, are asked 수동으로 썼죠. 요청되었을 때, 질문을 받았을 때. 자, about the past, 과거에 대해서. 자, 이 아마라인들은 포인트 지적했어요. 앞을. 자, evidently 하면은 분명하게. 자, 왜냐면은 자, 이 아마라 사람들은 자, had already 이미 봤기 때문에. 그래서 already가 들어가서 우리 완료형법이죠. 현재 완료에. 자, 이벤트인데 of past, 과거 이벤트를 봤기 때문에 앞으로 가리킨다. 명백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래서 다음 자, by contrast 또 빈칸 이렇게 낼 수 있겠죠. 여기서 대조적으로. 자, since 또 접속사 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저 미래가 cannot 조동사 뒤에 BPP. 자, 보여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it lies behind their back. 자, 이시마라는 건 미래예요. 여기서는 자, 미래는 내가 못 보기 때문에. 자, lies는 여기서는 또 동사 주의하시고 lie입니다. 자, 놓여 있다. 자, 놓여 있는데 자, behind their back은 등 뒤. 등 뒤에 놓여있다. 나 모르는 건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지금 얘들은. 자, 그 다음 explanation, 설명. 자, 설명인데 of these differences. 자, 이란 이 차이는 뭐예요? 시간 개념 차이. 자, 시간의 개념을 시각화하는 개념인데 시각화까지 넣는 게 좋죠. 시각화 차이에 있어서의 이러한 설명은 단수죠. 아, 색깔이 계속 바뀌니까 헷갈리네. 자, difference explanation 단수처에서 was given. 자, 주어졌어. 자, when 그 실험이 conducted. 그래서 conduct 수동으로 썼죠. 수행. 자, 수고해. 네, 수행되었을 때. 자, on Amira. Amira 언어와 gesture 행동. 행동이라 보다 몸짓이 좀 더 몸짓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heir outlook on time is reflected. 자, outlook에서는 외견. 자, 애견들의 외견 혹은 뭐 생각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on time은 삽입절이고요. 자, 그들의 미래 시간에 대한 생각은 자, reflected 반사되다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사람이니까 생각 되어졌다. 자, in their lack. 자, lack은 여기서는 흥미의 부족. Lack of interest까지 흥미가 부족하다고. 미래에 대한 흥미가 없단 말이에요. 자, in 어디에? 전체 스터디에 또 명사 썼죠. picturing. 자, picturing을 동사로 쓰면은 그려보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미래를 그려보는데 흥미가 없어. 이 생각을. 자, since 또 접속사 또 나왔어요. 왜냐면 미래가 안 보여서.
미래가 안 보여서 힘들죠, 우리도. 이 사람 그건 아니에요. 미래가 안 보인다는 말은 어차피 내가 안 봤으니까. 자, 끊어주시고, 자, 이 미래를 그려보는 것은 not worse, be worse, ing 쓰는 거예요, 기업법주의. 그래서 ing 들어가고 of까지 여기 별표 하나 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고. 가치가 없다. 자, 가치가 없는데 생각해 볼. 자, they는 아미라 사람들은 자, dismiss, 해고하다 뜻이죠. 무시. 자, 무시하는데, 자, 어떠한 질문인데, about future, 미래에 대한. 자, with a shrug of shoulder.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볼까요? 자, 여기까지만 갈까요? 자, with 뭐와 함께? The shrug of shoulders. shoulder는 어깨죠. 으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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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결국에 실패. 자, 으쓱 하는 거와 함께. 으쓱? 이 느낌이 잘 안 들어가요, 이게. 어깨. 실용이란 표현은 여기서 슈가다 보시면 이게 실용입니다. 그래서 슈롱, 슈러그 하죠, 슈러그. 그래서 어깨를 으쓱이는 거 함께 뭐 어쩌라고 별 신경 안 쓴다고 나는 뭐 어차피 내가 뭐 미래 일할 일 어떻게 하냐고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관식 문제에서 자 아웃룩이란 단어 두 개. 첫 번째 the way 방식인데 사람이 think about things 사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 그래서 관점. 자 the book was totally changed my look outlook. on politics 하면은 정치에 대한 나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꿨다 그 책이. 두 번째는 set of condition 어떤 상태의 세트인데 that will probably exist in the future 미래에 일어날 전망이죠. 그래서 the outlook for the company 이 미래 회사에 대한 미래는 hopeful 그러면 희망적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물었었죠. 여기서는 관점이죠. 해석상 외견이나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요 첫 번째 뜻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를 정리하고 마치면은 요 문제 좀 보시면 여기는 이 문제에서는 주의해야 될 게 자, 접속사 문제도 꽤 나왔고요. 해석도 쉽지 않아요, 조금. 그다음 주제문도 굉장히 좋고요. 내기. 그다음 빈칸 키도 단어 빈칸 단어 문제 바꿔서 내기도 좋고. 그다음 순서 문제까지도 굉장히 내기 좋은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만약 시험 범위가 들어간다면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죠. 이게 개념이 우리랑 틀리단 말이에요. 시간에 대한. 그래서 시간이 우리는 다가올 거를 앞으로 지나간 걸 뒤로 보지만 아미라 사람들은 우짤 나는 신경 안 써. 내가 아는 거는 앞으로 직접적으로 보고 나 모르는 거 신경 안 써. 뒤에 제쳐놓을래. 이렇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의 소재를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마라 이니 시간 개념.